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저는 오늘도 또 강원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속초에서 최북단 고성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며칠 뒤에 신년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각자 음식을 준비하기로 해서 이맘때 만날 수 있는 특이하고 만난 녀석들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과연 이 녀석들을 구할 수 있을지 마치 미션 수행하는 기분인데요. 한번 구석구석 돌아볼까 하는데 혼자서는 심심하니 같이 가시죠.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국내 최북단 수산시장이 위치한 대진항입니다. 제가 찾는 게 나올 때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장들을 훑어볼 계획이에요. 대진항 수산시장은 6개 점포가 영업 중인 작은 시장입니다. 여긴 잡어를 포함한 대부분 횟감들의 기본 단가가 킬로그램당 5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꽤나 높다고 소개한 적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날은 일정이 많이 타이트한 관계로 좀 빠르게 스캔하며 진행했습니다. 굳이 다른 품목들 시세 확인도 거의 하질 않았고 품목별 상세 설명도 다소 짧게 진행될 것 같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대진항 수산시장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주요 품목은 지리적 특성에 맞게 여러 냉수성 어종들입니다. 과거 구성군은 명태로 부흥했을 만큼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주산지로 유명했죠. 또 대표적인 게 이런 볼락류와 각종 횟대, 꺽정이류 생선들이겠네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무슨 꺽정이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삼시기로 잘 알려진 삼세기와 사촌뻘 되는 생선들인데 마찬가지로 대가리 크고 못생긴 것이 국물이 끝내주는 놈들이죠. 회가 특별히 맛있는 건 아니라 값은 저렴한 편입니다. 또 대두인 만큼 수율도 극악입니다. 그 외에 각종 가자미류가 다양하고 광어도 유명한데요. 특히 숨어있는 특이한 종류의 냉수성 가자미들도 만날 수 있는데, 정말 운이 따르면 오리지널 노란 가자미도 볼 수 있는 곳이죠. 배가 노란 참가자미가 아니라 가자미의 왕이라는 진짜 노란 가자미예요. 이날은 물건도 별로 없고 종류도 다양하지가 못했네요. 그나마 보이는 건 줄가자미입니다. 이 동네 것은 남쪽 것보다 육질이 더 단단해요. 다른 생선으로 생각될 정도죠. 다만 역시 가격은 사악합니다. 그리고 여긴 기본적으로 자연산 품목만을 판매합니다. 이 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가리비입니다. 이건 고성 앞바다에서 양식을 하거든요. 국산 가리비는 일본산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제가 찾는 것도 가리비입니다. 근데 이 가리비가 아니에요. 가리비가 잘 안 나나 봐요? 안 나와요. 이거 말고 굵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나와. 나중에 너는 아니 배가 나갔는데 없어요. 아이고. 고기도 안 나지, 문어도 안 나지, 다 안 나. 그러던 중 한 상인분이 여기 있다고 하시네요. 두 마리 있어요? 이날 시장에 두 마리 들어왔다네요. 여기 있네. 요게 제가 찾는 겁니다. 여기 두 마리 있네. 울퉁불퉁하게 생긴 이 가리비는 고랑가리비입니다. 여기선 보통 이게 자연산 가리비로 통해요. 강원도에서도 북부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동해안 특산종이죠. 원체 보기 어렵긴 한데 그나마 이곳 대진이 고랑가리비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 동네 머구리분들 6분이 잡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 거의 늘 이걸 먹곤 했습니다. 반대로 여기 없으면 다른 데도 없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겨울엔 살이 아주 도톰해지는데 이게 달달하면서 식감도 아주 쫄깃합니다. 근데 뭐 있어야 사죠. 이거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잠시만 살짝 둘러볼게요. 요즘 계속 맛없다고만 해서 미안한 진호렘입니다. 여기도 많이 들어있지만 역시나 비추 품목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 수조에 보이는 건 이 지역 최강의 잡어 동가료떼입니다. 회를 구입하신다면 99% 확률로 요게 서비스로 딸려 나올 겁니다. 비싸서 못 먹는 줄가자미가 생각보다 고성엔 많죠. 강도다리입니다. 이 동네 것은 배가 검은 것들이 종종 있는데 취업 확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왜 양식을 파냐고 썩내시면 안됩니다. 빨간 양파망에 담긴 문어 역시 대진항의 명물이죠. 매년 4월이면 최북단 저도어장이 개장되는데 겨우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청정해역에서 이 문어가 많이 잡힙니다. 그때면 고성엔 품질 좋은 문어도 가격이 좀 저렴해지고요. 살이 달고 육질이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죠. 이 보라색 고등은 전복소라라고 불리는 관절매물 고등입니다. 회로 먹기도 하는데 전 삶아먹는 게 더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현지 분들은 그냥 드시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귀때기는 제거하세요. 이 명주매물 고등도 마찬가지. 맛있지만 독성이 있으니 타액선을 제거해야 해요. 사실 이런 페류들도 하나같이 지금 맛있는 시기죠. 동해안에서도 수온이 낮은 고성의 해삼은 턱을 부술 만큼 단단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지금은 홍합도 제철이죠. 큼직한 것들 사서 쪄드셔도 맛있을 때입니다. 빨간색이 예쁜 비단멍게야 여기서 뭐 연중 흔히 볼 수 있고, 그나저나 고랑가리비 말고 또 제가 찾는 게 있는데 어째 그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설계는 요즘 어떻게 해요 이모? 없구나 여기도. 와 망했습니다. 털기도 없다뇨. 아 진짜 시가 말랐네. 큰일이다. 이모 털계는 요즘 어떻게 해요? 15만원? 시장에 딱 한 마리 있습니다. 털기 역시 대진항에 많이 나오는 품목인데 이것도 없다뇨. 가장 최상품 국산 털기가 나오는 곳이 여기거든요. 물론 가격은 사악하다만 이렇게 없을 줄은 상상도 못해요. 우선 첫 번째 시장 대진항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했습니다. 제일 믿었던 곳이라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우선 밥부터 먹고 다시 기운내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진 아래 거진항 방면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막국수 한 그릇 먹으러 들렀습니다. 여긴 고성에서도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막국수집이고요. 순메밀 막국수와 수육으로 주문했어요.
자, 먼저 이게 수육입니다. 부들부들하게 삶겼는데 부위는 아롱사태예요. 가운데 요건 맛깔나게 무친 명태식회고요. 막국수에 버먹는 동치미 국물입니다. 색이 정말 맑죠? 보기만 해도 청량한 기분입니다. 반찬이랄 거야 뭐 없고 시원한 백김치와 배추김치 그리고 무초절임 정도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처음엔 동치미를 붓지 않고 한 반 정도는 비빔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순메밀면이라 구수하고 거친 맛이 있어요. 식혜 곁들여서 수육도 한점 맛봅니다. 기름기가 적은 부위지만 뻑뻑하지 않은데요. 고기도 좋지만 이 매콤달콤한 명태식혜도 아주 매력 덩어리죠. 자, 이번엔 이 동치미를 부어줍니다. 물론 그냥 마셔봐도 아주 맛있는 동치미예요. 슴슴한 비빔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니 한 번에 두 가지 음식을 먹는 듯한 효과가. 참고로 근처에 비슷한 상호명의 가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집도 맛있습니다. 추천이에요. 늘어지게 쭉쭉이 중인 가게 앞에 고향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졸린 것 같죠? 식사를 마치고선 다시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시장은 거진항에 위치한 수산물 판매장이에요. 과연 여기선 원하는 품목을 찾을 수 있을지. 여기도 시장 앞엔 여러 가지 생선을 말리고 있습니다. 정겨운 바닷가지 역풍경이죠. 그럼 빨리 들어가서 목표물을 찾아보겠습니다. 거진항 수산시장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여기도 대부분의 품목은 자연산입니다. 다만 광어나 우럭은 양식이고 근래 들어 양식 번가자미도 조금씩 보이네요. 참 거진항 가리비 역시 이 지역에서 양식한 거예요. 앞서 들은 대진항에 비하면 규모가 꽤 크고 품목도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돌아보고 골라먹는 재미는 이쪽이 좀 더 커요. 다른 장점은 가격이 꽤 저렴하단 거죠. 속초 고성권을 통틀어 손에 꼽힐 정도로요. 반대로 단점이라면 여긴 손질비가 별도라는 점과 할복장 이모님들의 칼질이 항상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그리고 주변 초장집이 한정적인 점 정도? 근데 수산시장치고 진짜 깔끔하게 회를 뜨는 곳이 의외로 드물기 때문에 이젠 그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름 만족스럽게 다니는 시장 중 한 곳입니다. 이젠 지역 시장들마다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그에 맞는 이용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철 품목 소개도 좋지만 여행객 입장에선 이런 내용들도 도움이 될 듯하니 단순 시세 확인용 킬링타임 영상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꽉꽉 담아보겠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거진항의 주요 품목은 대진항과 비슷합니다. 찬물에 사는 여러가지 냉수성 어종들이 주류죠. 아까도 봤던 자연산 섭, 홍합이네요. 이건 깊은 수심에서 해녀분들이 따와요. 전국에선 하지만 이런 큰건 강원도산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풍선같은 모습의 이 생선은 뚝지고요. 도치란 이름이 더 익숙할 겁니다. 고성에서 즐겨먹는 지금이 제철인 생선이죠. 신김치와 함께 자박하게 볶은 도치두루치기는 고성 팔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근데 요새 보기 어렵고 그보다 신김치와 끓인 도치 알탕이 인기가 많아요. 여기도 이 꺽정이과의 생선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류의 어종들은 망챙이나 돌망치 등의 별명으로 불립니다. 삼색이 사촌이라 국물 맛이 좋은 생선이라고 했죠? 삼색이들도 많은데 이것도 동해산이 유독 덩치가 크고 맛있어요. 그래서 서해산에 비해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여기도 비스무리하게 생긴 생선이 있는데 워낙 크고 뚱뚱해서 악인 줄 알았는데 털수백이란 생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악인데 이렇게 보니 어딘가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배에 알이 가득 차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고 매운탕을 떠올리니 역시 인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털수배기는 처음이라 신기해서 한참 봤네요. 뚱댕이 복어도 있습니다. 겨울철 동해안의 나름 가성비 횟감이죠. 밀복이라고 불리는 건복이고요. 사이즈 좋은 것들이 많네요. 대진항에서도 상잡어라고 했던 동가래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신세라 서비스용 부목 1순위에요. 그래도 매운탕에 넣어 먹으면 나름 괜찮답니다. 우락부락 큰 씨알의 왕대구도 보이네요. 곧 금어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생대구를 드시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말했듯이 금어기 이후 잡히는 건 홀쭉이들이 많아 지금만 못합니다. 대구. 살아있는 작은 대구들도 많이 보이네요. 횟감으로 섞어서 팔기도 하는데 요건 비추합니다. 활대구가 신기하시긴 하겠지만 별 맛은 없거든요. 식감도 모르고. 대구회도 예전에 리뷰한 적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시고. 활어회가 특이한 건 이 이면수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살이 무른 생선이지만 대구와 달리 기름기가 많아 감칠맛이 돕니다. 기생충 감염이 높은 생선이지만 활어를 바로 잡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진노래미 지금 맛없단 얘기는 이제 미안해서 그만할게요. 겨울 동해안엔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시원한 탕거리가 많이 납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미거지 역시 그런 생선 중 하나죠. 얘네는 채색과 무늬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이전에 가물치 같은 녀석에 이어서 이번엔 흰색 땡땡이 무늬네요. 꼭 눈송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패턴이 아주 예쁘죠. 다양한 가자미 종류도 빠질 수 없는 주요 품목입니다. 이건 동해안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먹는 기름가자미예요. 뼈가 무척 연해서 사시사철 뼈째외로 즐기는 생선인데요.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은 의외의 가성비 횟감입니다. 찰가자미입니다. 이건 지금 알이 차 맛이 떨어진다고 이전 무코항 영상에서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기름진 시기는 여름부터 가을이에요. 요 돌가자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란기가 빨라서 사실 의외로 여름이 제철인 생선 중 하나죠. 줄가자미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 사실 제철이랄 게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손질을 달리하면 연중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대신 전제 조건은 키로 정도는 나가는 놈이어야 하죠.
아무리 줄가잠이라도 작은 건 기름기가 없습니다. 가끔 손바닥만한 게 키로에 5만원 정도 한다고 미쳤다고 싸다고들 하는데 죄송한데 저라면 3만원 정도면 먹겠습니다. 기름기 없는 잔챙이를 뼈째 썰면 다른 가자미 새꼬시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작은 건 5만원에도 추천을 안 합니다. 차라리 그 값에 참가자미를 드시면 더 푸짐하고 맛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건 양식입니다. 봄가자미요. 예전엔 1kg에 못 미치는 작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제법 큰 사이즈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기 까먹은 거 어쩌... 와, 양식 이런 게 나오네. 2.5kg 정도 나갈 것 같네요. 꽤 나가죠. 봄가자미는 가자미 중 대형종에 속하거든요. 얘네들도 지금보단 오히려 여름에 살밥이 좋고 더 맛있습니다. 이젠 대부분 가자미들의 철이 끝나가고 있네요. 거진항에도 맛있는 문어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다 대문어고요. 문어 가격도 역시 이쪽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문어 옆에 보이는 고등은 삐뚤이라고 불리는 쇄골인 물레고등이네요. 독성이 없어서 쌀맛은 내장까지 쏙쏙 발라 드셔도 됩니다. 또다시 등장한 전복소라 관절매물고등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귀때기를 제거하셔야 탈이 안 납니다. 그나저나 오늘 타겟인 고랑가리비는 결과적으로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정말 안 잡히나봐요. 매니저가 왔다면 먹고 가야 했을 개들도 많이 보이네요. 홍게와 대게 모두 물량이 많은데 고성산은 유독 사이즈가 좋은 게 많아요. 여긴 개 시세는 좀 나가는데 다른 지역처럼 세부 등급을 나누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좋은 놈을 직접 좀 고를 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도 좀 내려가고 수율은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팔아요? 키로 100만원이니까 한 마리 10만원 정도 봐요. 10만원 정도?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오늘의 목표물. 이런 거 있냐? 털개는? 3마리가 1kg 넘으니까 한 15, 36만원? 물량이 없으니 가격이 후덜덜하네요. 원래 국산 털개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 거진항인데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꼭 매년 한두 번씩은 털개를 먹으러 여기 거진항에 오거든요. 어쨌든 그럴 줄 알고 사실 미리 좀 부탁을 드려놨어요. 오늘부터 나오는 털개는 가격 상관없이 다 잡아달라고요. 흔히 아도 친다고 하죠. 근데 오늘 털개 입찰이 꼴랑 3마리 나왔답니다. 뭐 시간은 상관없어요. 저희가 8시 반 입찰이니까 누남이 제일 늦어. 일단 아야들까지 다 얘기해놨어요. 이젠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네요. 일단 털개는 어찌저찌 구할 듯한데 고랑가리비가 문제입니다. 거의 못 구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 속초까지 다 털어야 할지도. 이렇게 두 번째 시장 거진항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직 해가 짧아서 금방 날이 저무네요. 지역 수산시장들은 동절기엔 일찍 마치는 곳이 많죠. 부지런히 다음 시장으로 자리 옮겼습니다. 과연 생선선생은 미션을 완료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난익은 분이 등장하실 예정입니다.